저희 경찰인정학과에서는 심도 있는 경찰인정 이론 교육과 이론의 현장 적용 능력을 배양하여 실무적 소양을 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시사를 다루면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학생 진로별 트랙이 나누어져 있어 더욱 폭넓은 경찰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행정학과의 교과 과정은 경찰 채용 시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경찰 채용 시험은 이론, 그다음에 체력, 면접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교과목으로는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학, 범죄수사, 헌법 등의 법학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법학교육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고학년을 대상으로 체포술, 무도 등 체력검증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력검증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올라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실습, 모의 면접 등 면접시험에 대비하는 커리큘럼으로 저희 학과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찰행정학과만이 가지는 장점을 꼽으시라면 2004년에 경찰행정학과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400여 명의 선배들이 경찰, 검찰직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이 선배들과 후배들이 서로 멘토, 멘티 역할을 해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선배들이 우리 재학생들의 현장 실습이라든가 학업, 미래 설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점이 경찰행정학과의 특성화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시험과 관련된 과목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경찰 시험을 보다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고 경찰행정학과 전용 무도실을 통해 경찰 무도 실습 및 체력 증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대 견학이나 법원 견학 등 다양한 전공 프로그램과 현재 경찰 선배님들의 강연 같은 행사를 진행하여 경찰직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경찰행정학과에서는 지역 경찰과 연계해서 시민들과 함께 방범활동 및 연회 두 번씩 체력시험 모의 측정 행사 그리고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권장하며 각종 서적이 비치되어 있고 공부하기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 수업인 경찰 무도 외에 다른 무도를 접함으로써 더 다양한 기술과 체력을 배우고 길러서 경찰의 자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 무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학교를 다니고 친목을 쌓던 선배들이 하나 둘씩 꿈을 이루는 것을 직접 보면서 거기에 큰 동기부여를 얻고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면 주로 졸업생들의 취업은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근데 형사사법기관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관련 직종에서 취직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기준으로 저희 학과 정원이 37명이고 25명에서 30명 정도 그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범죄 및 사회 병리 현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형태의 다양화, 진흥화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고루 갖춘 전문적인 경찰관 및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사명감 있는 경찰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이곳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에 대한 꿈을 구체화시키길 바랍니다.